안녕하세요. 빌딩 매매 전문 아이디 부동산 이광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연남동 세모길 상권 인근의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매입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매물로서 연남동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아닐까 합니다. 본 건물은 이면에 위치하지만 코너에 자리 잡고 있어 신축 시의 가시성과 활용도 면에서 우수한 입지입니다. 바로 옆에서 보이는 이 건물도 저희가 중개를 진행했는데요. 20억에 매입하여 신축 후 매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옆에 신축한 매물보다 무려 7억 원이 저렴하게 나와서 매입하여 신축하신다면 확실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사옥이나 오피스 수요가 매우 높고 공급이 부족하여 공실 리스크가 적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주변 호재로는 해당 블록을 제외한 북서방향으로 3,000세대의 대단지 재개발 사업이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 사업이 확정된다면 주변 환경이 180도 달라질 것이며 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성산역 확정과 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다양한 호재들이 있어 많은 투자자로부터 관심받는 지역입니다. 저희 아이디 부동산은 계약 전에 건축사님과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원하시는 건물을 건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매매가 13억, 대지면적 39평, 건축면적 24평, 연면적 29평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1970년에 준공된 2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매수 문의는 연락처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 부동산이었습니다.